안녕하세요. 저는 본의는 동물 실험을 금지한다에 대해 찬성하는 정남호입니다. 저희 주장을 말씀드리기 앞서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물 실험은 사람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을 데리고 실험을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저희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동물도 생명체이다. 둘째, 동물의 존엄성도 존경해야 한다. 두 번째 주장은 두 번째 연차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동물도 생명체이다에 대한 근거로는 동물은 우리와 같이 숨도 쉬고 같은 땅을 걸어가는 같은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동물도 사람과 같이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지사지라는 말만 봐도 동물의 입장에서는 동물과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면 얼마나 괴로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아지들이 깨갱이라는 소리를 내는 것도 사람의 비명소리를 듣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차별을 하는데도 그것을 제어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보복이 올 것이고 저희는 그런 것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죽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정도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 이 지구 파괴라고 해야 하나? 지구 파괴의 원인도 동물의 사라짐으로 근거될 수 있습니다. 공룡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네, 2분 발언하셨습니다. 작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어? 네. 그 질문하시는 분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동물들을 죽이면 그게 뭐 불안할 거라고 하셨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것도 그 동물을 죽여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본체나 그런 걸 먹으면 또 안 된다는 소리이십니까? 돼지랑 소고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배를 한다, 목축을 하잖아요. 목축을 하면서 키우고 그 다음으로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동물 실험을 하는 동물들이 대부분 주로 돼지라든지 원숭이라든지 특히 쥐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쥐는 저희끼리 아까 말했듯이 우리 인간이 직접 키워서 그거에 대해서 번식할 수 있을 정도만 놔두고 그에 남는 것을 해서 사용해서 그 생체 실험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에 출처가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신문에서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해주신 거라고 알려졌습니다. 질문이 이상입니까? 네, 그러면 반대측 1형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편 첫 번째 임원장입니다. 먼저 저의 주장을 말하기에 앞서 저의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동물 실험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동물 실험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류 최고의 학생들의 페니실린은 먼저 개에게 실험을 한 후 인류에게 적용을 시켰고 여러 발명품의 80%는 자연에서 얻었고
그중 50%는 동물이나 곤충을 얘기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가져왔고, 또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물의 실험을 해가지고 기술이나 의학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억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히 해주세요. 네, 진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여러 발명품의 80%는 자연에서 얻었고, 그중 그 80% 중 50%는 동물이나 곤충에게 가져왔고, 또 그, 또 그 의학이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학이나, 그래서 저는 의학이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 지로. 네, 끝났습니다. 네, 1분 22초 발언하셨습니다. 작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사라님께 저는 네. 곤충과 동물로 발명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꼭 실험을 해서야만 그런 곤충과 동물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겉에서도 얻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새를 경우로 봅시다. 새는 그냥 겉에 있는 날개로 날지 않고 속에 있는 근육으로 날기 때문에 저는 동물 실험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질문했습니다. 네. 그때 동물이나 근육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요즘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그런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근데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도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 피부나 그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동물 실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한두 번 하면 되는데 왜 계속해서 동물 실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아직 우리 인류에게는 수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인류를 수많은 것이란 건데 네.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네, 그거 우리가 동안에 페니실린 같은 수많은 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죽여가지고 일부러 할 수도 없고 그래서요 최대한 번식력이 많은 것을 선택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험실을 예로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아유 나이스. 안녕하십니까. 창상팀 이영사 한인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저희들이 일단 반대팀의 입장을 먼저 뽑고 가겠습니다. 곤충이나 동물을 이용해서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하였는데요. 네, 이럴 때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요즘은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한두 번의 동물 실험을 가지고 그 모든 생물의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발명품 같은 경우는 거의 동물 실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니실린 같은 약 경우에도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몇백 마리에서 몇만 마리까지 많은 동물들이 그 약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죽어갔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그 페니실린 약을 만들기 전에 죽은 사람보다 동물의 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주장이 있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 주장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 동물을 실험하는 것은 동물의 존엄성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존엄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있듯이 동물도 동물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동물의 존엄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생명권 즉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그것에 마음대로 침해하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약품을 만드는데 개발하고 정작 죽인 동물들에 대해서는 위령제 하나만 짓고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더 이상은 동물 실험을 하면 안 되고 앞으로 굳이 하더라도 아주 적은 양의 동물만을 가지고 실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맞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분 발언하셨습니다. 작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 못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이지나.
네. 방금 한민석 토론자님께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공문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까? 아, 된다고 하셨습니까? 네, 정확히는 반려품입니다. 아, 반려품. 네. 컴퓨터 프로그램. 그래픽 말고 프로그램. 그걸로 하다고 해서 많이 필요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말했던 것은, 아니,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동물이 해졌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하지만 저희가 말하고자 했었던, 하고자 했던 말은 네. 동물이 준 좋은 점을 말하고 했을 뿐이지 네. 그게 앞으로 필요 없거나 그렇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뭐야?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발명품이 네. 저희에게 발명품을 만들었다는 것이 저희에게 좋은 점을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 앞으로는 네. 발명품을 만들 것이다 뭐 그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분께서 제 1 연사님께서 발명품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 네. 또 하고자 하고 싶은 말은요. 네. 동물의 존엄성을 언급하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인간의 존엄성, 인권이라고 불리는 것은 UN이 네. 만들었죠. 네. 세계적으로 UN이 만들어서 인간은 존엄하다 그런 것을 말했는데 그러면 동물의 존엄성은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네, 동물의 전염성이랑 인간, 생물의 전염성과 같이 나온 말입니다. 생물이 가지고 나온 권리죠. 같이 나온 말입니다. 네. 이상입니까? 네. 그러면 반대팀 이영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해야 되는데 찬성하는 이연사 김하람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동물 실험은 꼭 필요합니다. 그 예로 인간의 부를 들 수 있습니다. 인간 두꺼면 그 사람 몸의 뼈가 260개인가? 그거랑 그 몸 구조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것도 인간을 해보였기 때문에 그걸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글을 하는 것이 잔인하다고 할지라도 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의학을 배우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약 하나 때문에 그 쥐 몇백 마리가 죽었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페니실린 하나로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연사 말을 좀 보충하자면 해부는 동물을 갖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동물을 해부하는 것도 사람과 동물을 모두 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을 위한 것. 그러니까 이 있습니다. 네, 거절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만을 위한 양이라고 하셨는데 광견병약, 감기 예방 주사, 동물한테서 나는 그 약도 다 해부를 통하여 동물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의 생명은 중요합니다. 네, 저는 말했듯이 만약 지구에서 동물을 위해 죽고 싶은 사람이 몇이었을까요? 그러니 저는 앞으로 동물 실험을 동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조금 더 많이 하여 그 항생제를 더 많이 만들고 좀 더 지구가 의학적으로 좀 더 많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간부검 시체 해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맞습니까? 네. 그리고 동물이 위해 죽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리고 인간 시체 해부를 통해서 인간이 많은 그들을 얻었다고 하셨고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말고 시체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시체 기부는 장기 기약을 하고 따로 그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하신 게 동물을 위해서 인간이 죽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죽은 뒤 인류와 모든 동물들을 위해서 자신을 기부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부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부는 사람을 죽여서 하면 안 되고 죽은 사람의 가족이 그 기증을 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거나 아님 시체가 누구 건지 모르고 정체를 알 수 없으면 그걸 나라에 말해서 해부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은사님께서는 네. 사람의 신체를 알기 위해 인간을 실험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은사장님께서는 인간의 실험은 인간의 그 과학 발전을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첫 번째 연차할 때 용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용어 정리를 해드린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말하는 동물 실험은 사람을 제외한 동물들을 데리고 실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동물 실험이 아니라 사람 해보라, 인간 해보라고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여기서 말하신 부분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간이 더 많이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동물과 사람이 가치는 양이 1.26%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끌었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성층 마지막 토론자 이준선입니다. 일단 저희 측에서는 동물도 생명체이며 사랑할 의무가 있고 살아가는 생명체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며 죽이다 보면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존엄성이 있습니다. 동물도 생명권과 사회 권리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반대 측은 동물 실험이 인류 발전에 이바지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꼭 실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도 커버를 할 수 있고 약 하나를 만들기 위해 동물 수백 마리가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인간 부검은 인간을 해부해야 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실험으로 새로운 음악을 배울 수 있고 동물 실험을 통해 감기약 등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이 겹치는 병이 1.16%이고 자기 자신을 기부하여 동물과 인류를 살리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지 못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겹치는 것이 적다 해서 저희가 인간을 위한 약을 만들 수 없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1.16%에 해당하지 않는 병이 아직까지 전부 다 나온 것은 아닌데 이 병이 겹치는지 겹치지 않는지도 모르고 동물을 해부해서 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해부를 해서 우리 그 병이 그거랑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저희는 인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 동물 수천 마리를 죽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55초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전 시간 첫째 연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디츠 3연사, 제3연사 박근규라고 합니다. 저희는 본 의회는 동물 실험 금지를 제안한다라고 라는 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생체 실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역사책을 보더라도 여러 우리나라가 망하고 망한 이유 중에서 한 개가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에게 해로운 것을 해로운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병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희생해 줬던 것이 바로 동물들이었습니다. 저희 이 동물들이 없다면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반박을 먼저 하겠습니다. 동물도 생명체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동물로 실험하면은 남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두 번째로 말했던 것 중에 한 개가 모든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물만 걸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물병 예를 들어서 광견병이라든지 그런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희가 저희 인간만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지금 동물들은 벌써 죽었을 것인가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저희는 광견병 약, 그러니까 개를 위한 약, 또한 감기 또한 겹치긴 하지만 동물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은 저희는 꼭 동물로만 하는 것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의 의견을 재주장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장했던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약이라든지 여러 의료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동물을 사용해서 생체 실험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페니실린, 광견병 약인데요. 루니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해부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 약들은 보면은 저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약이라든지 의료 발전을 위해서 힘 써주는 게 바로 동물인데 기억하겠습니다. 입니다. 또한 발명품이라든지 여러 사회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명품의 80%는 아까 말했지만 자연에서 그중 50%는 동물이나 곤충에서 갖고 온 것이라 했습니다. 네,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과학의 발전으로 혼란이 겹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장점을 이용해서 저희 사회에 적용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사회를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상 모든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생명을 동물 생명을 위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동물 생명 또한 보충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동물 실험인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약을 만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동물을 위해서나 아니면 식물을 위해서. 이해했습니다. 네.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동물이나 식물을 위해서 만든 약을 거의 몇 가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아닙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약들 중에 동물이나 식물만을 위한 약은 거의 몇 가지 없습니다. 거의 1% 정도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저희도 동물들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사실상 모든 생명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 생명을 좀 더 보충해 보자면은 사실상 인간이 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났습니다. 앉아주세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의견,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또 두 번째 의견, 사실상 모든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물 실험의 금지를 제한한다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5분, 5분 13초. 네, 그러면 잠깐만요.